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간병인을 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간병비는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아서 비용 부담이 더클 수밖에 없는데 해법은 없을지 박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 씨의 아버지는 뇌경색의 치매 환자입니다. 혼자 거동할 수도, 음식을 먹을 수도 없어 상주 간병인을 고용했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1일당 12만 원에서 한 달에 약 360만 원 정도. 휴가를 가지 못하고 간병을 하고 있기 때문에 400만 원 정도 되겠죠. 지난달 김 씨가 아버지 치료를 위해 쓴 의료비는 간병비와 병원비, 물품 구입비 등 800만 원이 넘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효자하고 효녀는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효자하고 효녀는 돈입니다, 돈. 간병인에게 주는 간병비 상승률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간병비 급여화가 더딘 이유는 막대한 예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간병비를 급여화할 경우 9조 원 넘는 재정이 필요할 걸로 추산했습니다. 대안으로 2013년부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도입됐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환자가 간병인을 따로 둘 필요 없이 병원 소속 간호사와 지원 인력이 간병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병동을 말하는데 일반 병동에 비해 입원료가 다소 비싸지만 따로 간병비를 내진 않습니다. 보호자들도 다 바쁘잖아요. 간호사들이 해주니까 보호자들한테도 덕이 되고 좋지. 이 제도가 너무 좋지. 잘돼 있어. 정부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을 내년까지 10만 개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6만 개로 부족하고 인력 수급과 코로나 상황까지 더해져 추가 병상 규모도 매년 줄고 있습니다. 간병 수요가 높은 요양병원은 아예 대상이 아닙니다. 중소병원에 적합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간병 수요가 많은 요양병원에는 요양병원에 적합한 새로운 모델을 또 만들어야 합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수록 간병 부담이 커지는 만큼 실질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